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아, 제가 지난주에 그 국어만세 4강 녹음 갑자기 한꺼번에 하다가 제가 지금 거의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지금 왜 뭐 영상이 좀 문제가 있나요? 좋아요? 아,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국어만세 영상 찍다가 갑자기 저희 카메라를 고장 내트렸어요. 그래서 어떤 건데? 아이고, 그냥 우린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본인이 막 그냥 왔다 갔다. 이걸 여기서 찍어가지고 했으면은 역대 교육진담 최고의 조회수가 나오는 영상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유튜브 각이었어요? 아, 최고였어요. 최고. 대체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따다다다다다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였는데 갑자기 우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러면서 주변 사람들 막 당황하고 어쨌든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영상 한번 다시 한번 잘 확인해 주시고요. 예. 국어만세 찍을 때요? 네, 국어만세 찍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국어 그 교육뉴스 브리핑 기다리셨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 정말로 저희가 토요일이 돼서야 우리가 교육뉴스 브리핑이 이번 주에 안 나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정도로 진짜예요. 너무 정신이 그쪽에 혼미된 상태로 집중되어 있다가 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자, 뭐 일요일 날 저녁 시간입니다. 아마 수요일 날 이 방송은 투표가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4.15 총선 총선 날입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오전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오전 그 저녁 때까지 민주시민의 기본적인 의무인 그리고 권리인 한 표를 행사하시는 그런 투표 행위를 하고 이 방송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투표 행위를 하러 가실 때 선거를 하러 가실 때 이 방송을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책은 아니 뭔가 민주주의 관련된 책을 갖고 왔어야 되는 거 같은데. 아, 그러니까. 아, 내가 아까 여기서 보다가 햇빛이 민주주의예요. 잘못 갖고 왔네. 아니. 햇빛이 민주주의예요. 그만큼 민주주의가 어디. 그러죠. 사실 팩트. 아, 특히 햇빛은 밝은 빛을 상징하는 거죠. 예. 예, 뭐. 아니 그냥 이게 저기 서점에 막 가서 책들을 보다가 제목이 너무 끌려갖고 그냥 샀어요. 네. 이거랑 뭐 샀더라? 인공지능 관련된 책을 하나 사가지고 그렇게 두 권을 사서 나왔는데 읽다 보니까 되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잡다구레한 지식들을 막 집어넣어놓은 그런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책이. 아, 그렇죠? 이게 지금 최근 2020년 3월 16일 초판 열쇠니까 한 달 정도 됐죠. 이 와중에 저 책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요새 책 내는 거 그래도 요새 책은 좀 팔리지 않을까요? 집에 있으면 여전히 뭐. 안 팔린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집에 있으면 뭐 할 것도 없잖아. 아, 유튜브를 보겠죠. 굳이 책을 왜 보겠습니까? 유튜브를 보는구나. 제가 지금 킹덤을 시작해서 이미 끝냈거든요. 괜히 시작했다 생각하고요. 그 시청자분들께 부탁드리죠.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시작을 하시는 거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멈추는 것은 본인의 의지로 불가능하니까 좀 참고하셔서 시작하시면 되고요. 부부의 세계도 이 시작은 네 의도대로 할 수 있지만 멈춤도 네 의도대로 안 된다고 가지고 제가 무서워서 지금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그걸 보고 방송에서 한번 이야기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재밌다는데. 저는 근데 김희애가 나오는 걸 되게 힘들어가지고 저는 김희애 얼굴이 힘들어요. 그냥 보면 그냥 예전에 나왔던 드라마들이 싹 치면서 너무 힘들어. 아, 그래요? 전에 한번 만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막 김희애가 옛날부터 출연했던 드라마들을 거의 다 봤으니까. 아, 그렇죠. 이렇게 싹 스치면서 김희애 이런 게 너무 힘든 느낌이에요. 오,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연기가 오버랩이 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힘들어요. 연기 그 맡은 배역들 자체가. 네. 저는 최근에 배두나님이 힘들어요. 킹덤 볼 때마다 배두나님 나올 때마다 살짝 딴짓했습니다. 네. 저기 그 햇빛이네요, 햇빛. 네, 네, 이게 햇빛. 햇빛의 과학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왜 눈에 띄었을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는 햇빛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왔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딱히 근거가 있는 건 아니었고 그냥 햇빛을 이제 항상 저 이제 집에 가면 저희 와이프가 항상 하는 얘기가
햇볕 사람이 햇빛을 많이 쬐고 살아야 된다. 모든 와이프는 그런 말 합니다. 네, 집에 있는 남편이 싫기 때문에 나가라는 거죠.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너 왜 자꾸 집에 있냐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 이런 얘기예요. 좋겠다. 어? 너 지금 나가라. 아 나가지 말라고? 아직도? 아니 안 나가 나가지 말라고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 일주일에 네. 한 번 집에 가니까. 하도 집에서 TV만 보니까 이제 그만 좀 잠시 햇볕을 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좋다. 뭐 고등학교 이렇게 되게 어릴 때부터 어른들이 항상 햇빛을 쬐야 된다. 선생님들은 맨날 햇빛을 쬐라 이런 얘기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대체 왜 햇빛을 쬐는 게 우리한테 뭐 어떻다고 이런 생각들을 이제 했을 텐데 그게 뭘까 하는 걸 굳이 알아보고 싶은 생각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알아보려면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햇빛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하려고 하다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책이 야 이거를 나는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다 해줄 줄은 몰랐어. 그러니까 다 대충 햇빛의 과학 그러면 아 햇빛이 우리 몸에 어떤 호르몬의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 이런 정도까지는 우리가 어쨌든 예상 가능하잖아요. 그런 정도의 예상을 하고 이렇게 들쳤는데 정말 햇빛을 갖고 거의 대부분의 영역들을 다 다룬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햇빛에 의해서 이제 진짜로 우리의 정신적인 영역 쪽이나 아니면 우리가 시계를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얘기랑 그다음에 뭐 그러면 햇빛만 중요하냐 아니 어둠도 중요하다 이런 거랑 교육에 있어서 햇빛은 뭐가 중요한가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너무 다양한 분야를 다뤄놔가지고 어, 이 사람 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그러고는 저 처음에 어떤 사람이 썼는지 안 보고 그냥 책만 쭉 읽고 뭐야 이거 이러고 딱 봤는데 딱히 과학자는 아니에요. 과학자는 아니고 과학 만약에 과학자였으면 뭔가 설명을 해놨겠지. 근데 지금 린다 게디스라는 사람인데 생물학, 의학, 기술 분야의 글을 쓰는 과학 저술가, 뉴 사이언티스트의 편집자이자 기자로 일했으며 영국 과학 저술가 협회가 수여하는 최고 탐사 보도상을 비롯하여 많은 상을 받았다. 다른 저술로 호기심 많은 예비 부모를 위한 임신신화 깨부수기가 있다. 이게 있어요. 아, 이 사람 그냥 관심이 되게 여기저기 많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안에 이렇게 읽다 보면 정말 아, 햇빛에 대해서는 거의 마스터피스구나 다 다뤘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융합적 사고를 갖고 있는 전형적인 영미의 과학 저널을 쓸 수 있는 사람의 수준이네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런 책이 여기 뭐 딱히 밝혀놓진 않았는데 아마 이런 것들을 한 꼭지 한 꼭지씩 어딘가에다가 시타가 이걸 했겠죠. 만들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거든요. 잡지에도 싣고 기고도 하고 뭐 그랬었겠죠. 예,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 활동은 미국에서 하고 있네. 예, 활동은 미국에서. 그렇죠. 미국에서 시장이 하고. 미국이 더 크니까 예. 당연히 뭐 미국에서 하겠죠. 미국에서 하고 있고 막 햇빛과 관계되는 것들은 다 다뤘어요. 이런 네. 책이 정말 의미가 있거든요. 아니 과학적 지식이 이렇게 방대할 수 있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물어봐서 할 수도 있고. 물어보면 네.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도 역시 마찬가지로 뒤쪽에 보면은 참고하는 이거 약간 특이한데 참고 문헌도 있고요. 참고하는 사이트들이나 되게 많아요. 아,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이 저널리스트야. 책을 안 살 수 없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고하는 책들도 많고 참고하는 사이트도 많고 그렇게 되게 여러 가지 지금 뭐 여기만 봐도 지금 사이트만 몇 개를 집어넣어놨는데 이런 사이트들 다 돌아가면서 그런 이제 연구 결과들을 다 수집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책들을 쓰려면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아마 이 사람도 오래 걸리긴 하겠죠. 근데 아무래도 이런 뉴 사이언티스트 이런 잡지에서 일어나 보면 그런 걸 접할 수 있는 기회는 훨씬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학이 어디 나왔고 전공은 뭐 했는지는 안 나오죠? 네, 그런 건 안 나옵니다. 네. 요새 제 친구들도 이렇게 페이스북 들어가 보면 안 쓰는 네, 그런 그걸 공개하지 네, 않습니다. 공개하지 이렇게, 않는 이렇게 써놓은 친구들 이런 문화를 요즘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네. 굳이 공개한다면 내가 지금 뭐 해? 네, 그렇죠. 이 정도만. 내가 지금 뭘 하는 사람이다 이 정도지. 그리고 내가 뭘 관심 있어 한다 이 정도의. 이게 요즘 유행 트렌드 내용만 집어넣고 있고 네. 딱히 학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네. 생각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디서 뭘 살았고 어디서 초등학교 어디 나왔고 이런 거는 오 뭐지 이런. 네. 그렇죠.
나이가 60년생이다라는 티를 내는 걸로 내가 어느 초등학교를 그러니까 저자가 내가 어느 초등학교를 나오고 어느 중학교를 나오고 어느 고등학교를 나오고 어느 대학을 나와서 뭐라고 이걸 주저리 쓰면 아유 저 사람은 60년대생이야 이미 50이 넘었어 이렇게 이해하는 예, 그런 어떤 사회적 문화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아 책이 아까 그 책 얘기하셔서 그런 건데 그 교보문고 오프라인 매출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매출 떨어져서 그렇죠. 그러면 온라인 매출이 늘지 않냐 이거 물어봤더니 처음엔 온라인 매출이 늘었는데 예, 최근에 온라인 매출도 예,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책은 안 팔립니다. 저는 온라인에서는 교보문고에서 책을 안 사요. 예스? 아니 저는 알라딘에서 삽니다. 아. 왜 그러냐면 알라딘 아니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교보문고의 페이지보다 알라딘의 페이지가 훨씬 보기가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전자책 쓰고 있는데 교보문고에서 나오는 책들은 전자책으로 쓸 일이 없습니다. 교보문고 전자책 기기가 너무 안 좋거든요. 네. 어. 친구가 사라고 해서 억지로 세 개 사서 하나 줬잖아요. 그래서 고장났어? 되게 안 좋아요. 아씨 뭐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비싸게는 엄청 비싸면서 새끼 세 개나 넘긴 다음에 이거 진짜 의미 있어? 그러더니 의미가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전자책 쪽에서는 전자책을 사야 전자책 사면 그거 옆에다가 이제 다른 책들을 다 담아고 같이 사니까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살 때는 저는 항상 알라딘으로만 사요. 그래서 뭐 오프라인으로 갈 일이 없습니다. 오프라인 갈 때는 전 여기서는 항상 영풍만 가요. 왜냐하면 거기가 주차가 편하거든. 아 참 그죠. 차도 또 소중한데 차 열심히 닦죠. 네, 그럼요. 스스로 세차하시는 분 아닌가요? 네, 저 혼자 네. 저 스스로 세차합니다. 아 이게 차를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의 기준이 뭐냐? 스스로 세차하냐 안 하냐예요. 스스로 세차하세요? 전 단 한 번도 이제까지 제 차를 스스로 세차한 적이 없습니다. 난 단 한 번도 물을 뿌려본 적도 없어요. 네, 그래서 언제나 먼지가 많습니다. 네, 어쨌든 내 책 얘기를 다시 고생하는 거예요. 네, 책 얘기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목차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목차를 들어보시면 아마 아 그래 그런 내용일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오실 거예요. 10개 장으로 되어 있고요. 1장이 생체시계. 뭐 몸의 주기가 이제 그렇죠. 맞춰져 있다 그런 얘기겠죠. 12시에 자야 돼. 12시 전에. 그 다음에 2장이 몸과 전기로 되어 있고요. 3장이 교대근무입니다. 사회적인 사람이세요. 그 다음에 4장은 햇빛 의사. 그 다음에 5장이 보호인자로 되어 있고요. 6장이 어두운 곳. 그다음에 7장은 한밤의 태양, 8장은 빛치료, 9장이 시계의 미세 조정, 그다음에 10장이 사회를 위한 시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말 과학에서부터 우리 사회 제도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을 망라하면서 이렇게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 장 하나 하나씩마다 조금 특이한 뭔가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들이 한 번씩 눈에 탁탁탁탁 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이런 걸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야 이럴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다 제시를 해가면서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왔더라 이런 걸로 보여주니까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들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어머님들한테 이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 생각이 들었던 게 어떤 게 있냐면 어느 장인지는 제가 표시를 안 해놨는데 읽다 보면은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에 잠을 자는 게 생체 주기 자체가 약간 느리대요. 그러니까 뒤쪽으로 밀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일어나는 시간이 왜 점점 빨라진다고 하잖아요. 그게 실제로 그런 거야. 그래서 점점 더 빨라지는데 청소년은 그게 평균보다 늦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 결과를 쫙 보여주는데 어떤 거냐면 청소년들이 8시 반, 뭐 9시에 등교를 하잖아요. 11시까지 정신이 안 드는 거야. 그게 과학적으로 그냥 밝혀져 있어요. 그래 내가 원래 학교 다닐 때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러니까 11시까지 공부를 하는 건 아무 능률이 정말 떨어지는 상황인 거야. 나는 아침잠이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다 그렇다는 거예요. 청소년이면 거의 90% 이상이 원래 아침잠이 많은 게 정상이래요. 아,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아침 대부분 학교들이 이제 뭐 외국도 그렇지만 9시 정도면 등교를 하잖아요. 9시 정도면 등교를 해서 학생들한테 공부를 하라고 시키면 보통은 11시 전까지 나오는 것들은 효과가 없는 거야. 효율이 너무 떨어진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실험을 하는 거죠. 학생들한테 약 30분 정도를 늦게 등교해도 된다. 자고. 자고. 늦게 등교해도 된다. 그랬더니
되게 놀라운 일이 30분을 늦게 등교하라 그랬더니 자는 시간이 45분이 늘어났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애들이 30분 늦게 등교하느라고 아 30분 늦게 등교해도 돼 그러고 좀 더 잡았더니 학교에 갔더니 정신이 조금 말짱해졌거든. 그래서 애들이 그걸 이제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 잠을 좀 많이 자면 그래도 정신이 좀 말짱하구나. 그렇죠. 응, 그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밤에 더 일찍 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일찍 자고 아침에 조금 더 자고 일어나니까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지는 상태로 이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실제로 애들한테 얘기할 때 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뭐 일어나는 시간을 맞추려고 자는 시간을 맞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학생들은 어쨌든 저는 그게 실제로 과학에서 그런지 몰랐는데 학생들은 어쨌든 생체 주기 자체가 어른들하고 다르다. 성소년기에는 그래서 보통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가 뒤로 생체 시기가 밀려 있기 때문에 애들한테 왜 야 지금까지 안 자고 뭐해? 걔는 그게 활동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약 9시 정도의 시간이 애들한테는 11시 정도의 시간대에 머리가 돌아가는 이렇게 그게 짝지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연구 결과로 발표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뭔가 우리가 지금 청소년들한테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왜 그러면 나이를 먹으면 일찍 일어나겠던데 원래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생체 시기가 그렇게 주기가 나이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러는데 나는 왜 근데 아침잠이 여전히 많아요. 나이를 안 드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원래 잠이 많은 거죠 그러면? 원래 잠이 많은 사람들은 아, 있죠. 네, 큰일 났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예전에 제 대학 후배 중에 하루에 17시간씩 자야 머리가 말짱해지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가 천재인데? 아니 그래갖고 이 친구가 학교를 자퇴했어요. 잠을 못 깨서. 아. 그래서 잠을 못 깨서 자퇴해가지고 그냥 검정고시 보고 그랬던 친구가 있거든요. 하루에 막 3시간씩 공부하고 이런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걔는 진짜 야 넌 천재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청소년기의 잠은 어른들하고 다른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는 것만 인정해도 실제로 청소년들 그러니까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조금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학교에 가는 걸 넌 늦게 일어나도 돼 이럴 순 없겠지만 좀 늦게 자는 애들한테 늦게 자게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던 거죠. 물론 그렇게 하면 늦게 일어나겠지만 계속 늦어질 거예요. 그렇게 계속 늦어져서 결국 밤낮이 바뀝니다. 네.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점점 해가지고 저는 원래 밤에 막 씁니다 이러면서 이제 아침 되면 자려고 하는 애들이 생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 그걸 크로노타입이라고 부르는구나. 10대 청소년이 더 크로노타입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래요. 그래서 10대하고 성인의 인지 능력을 오전과 오후 중간 시간에 비교를 했더니 오후 시간에 10대는 능력이 10% 더 향상하는데 성인은 7% 더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원래 낮밤 바뀌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 낮밤 바뀌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생활 습관을 여전히 고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수능을 좀 오후에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애들의 최상의 컨디션을 위해서는 아침부터 시험 보고 난리 날 겁니다. 또 오후에 시험 보면 얼마나 좋아요. 아 이게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춰주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퇴근 시간을 일찍 깔아줄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수능을 위해서는 모든 게 정지되잖아요. 예, 그래서 안 될 겁니다. 예. 이제 그것과 동시에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 중에 좀 흥미로웠던 건 어떤 게 있냐면 햇빛이 중요하다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햇빛을 받아야 여기서도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햇빛을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를 쬐어줘야 사람이 자기의 생체 주기가 그러니까 지구가 도는 이 주기랑 맞춰지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의 삶을 행복하게 영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그렇게 햇빛을 받는 게 정신건강에도 좋고 뭐 주기에도 좋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햇빛을 무작정 많이 받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햇빛이 굉장히 해가 굉장히 오랫동안 떠 있는 곳과 해가 굉장히 빨리 지는 곳도 있잖아요. 근데 이 둘 사이에서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이렇게 생체 주기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맞춰진 생체 주기에서 이를테면 북유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남유럽 쪽으로 가면 되게 좋잖아요. 햇빛도 막 쨍쨍 쬐고 막 근데 이 사람들이 생체 주기가 변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남유럽 갔다가 집에 가면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슬프대? 북유럽은 슬프구나. 그러니까 복지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북유럽 쪽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 중에 어둠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공 조명에 노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시간은 분명히 밤 시간이에요. 밤 시간이고 우리의 생체 그런 움직 우리의 생체 시계는 밤으로 맞춰져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눈앞은 되게 밝은 거지. 낮만큼 밝은 거잖아요. 그러면 몸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되면 몸이 헷갈리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몸이 헷갈리게 되면 생체 리듬이 흐트러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햇볕을 보고 어둠에 익숙해져 가면서 자기의 생체 주기를 맞춰가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외 아마 이제 여기 이 피디님도 아기를 키우시니까 아시겠지만 아기의 잠 시간을 맞추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앉아. 정말 앉아. 아기의 잠 시간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한데 아기가 처음에는 이제 아예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주기 자체가 그냥 원래 생체 주기가 24시간에 맞춰져 있기는 한데 잠을 자는 시간, 낮밤을 구분하는 시간은 아직 주기가 맞춰져 있지 않은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낮밤을 맞추는 주기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통 육아책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애기 자는 시간을 어떻게 맞출까 이거 막 고민 되게 많잖아. 대체 얘가 밤에 안 깨고 잘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어느 시점까지는 먹을 걸 줘야 되니까 자겠지만 뭐 어느 시점 이상부터는 사실 안 자고 안 깨고 그냥 자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게 집안에서 자기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집안의 시스템대로 가면 아이의 이 주기 역시 맞춰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아침에 해가 뜨지 않은 시간에도 불을 켜고 밤에 해가 뜨지 않은 시간에 불을 켜고 있기 때문에 낮의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낮의 시간이 그렇게 굉장히 긴 상태에서 아이의 시스템이 맞춰질 거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거고 따라서 인간이 자기의 주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쨌든 자연에서 태양이 뜨고 지고 하는 그런 빛과 어둠의 사이에서 자기를 노출을 계속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집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진 대로 그냥 살아라. 일단 그런 그러니까 아주 어두워지기 전까지 어느 정도 어두운 시간은 자기한테 필요한 시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시계가 지금은 밤으로 넘어가는구나 하는 거를 내가 의식하지 못한 상태로 그게 나한테 어떤 몸이 인지하게 만들어줄 필요도 있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겪어 나가면 그러니까 그건 이제 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마치 막 이게 무슨 미신처럼 들리겠지만 이 사람은 그런 그거를 미신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연구를 했다더라 몇 명을 데리고 연구를 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계속 논문을 가져다 언급을 하니까 저는 그게 약간 미신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런 논문이나 연구 결과들을 가져다가 계속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신처럼 알고 있었던 햇빛에 대한 생각들을 그런 근거를 잘 들어서 설명해줬다라는 점에서 꽤 괜찮은 책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늘 만나고 또 접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야 될 대상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시각을 알아본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과학적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이 인문사회학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예. 이렇게 이제 접근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그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다양한 형태 해석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예, 되게 뭐 하루만도 하고 논문 하나씩 나오던데. 그럼요. 뭐 민주주의적인 시각에 관련된 내용과 국민국가에 대한 이론이 인문사회학적에서는 굉장한 화두가 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코로나19 문제는 인문사회적인 측면, 그다음에 시민의식에 관련된 문제,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 국가권력과 통제에 대한 문제. 뭐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 측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하나의 질병이 백신이 만들어져서 치료제가 만들어져서 고쳐지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거 자체가 파생하는 경제적인 문제, 그다음에 무역의 문제, 외교의 문제. 뭐 아마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형태의 새로운 형태에 대한 내용이 1년 동안 소재가 쌓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것처럼 사실은 하나의 소재는 그 소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놓고 봤을 땐 처음에 봤을 때에는 이 문제는 질병에 대한 거니까 의사들의 어떠한 영역에 대한 해당되어지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은 국가사회적인 수많은 문제들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 지금 현재 평균 사망률이 전 세계적으로 2% 정도로 수렴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일본만 예를 들어서 일본이 확진자와 검사자의 수가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검사를 많이 안 하니까 확진자가 되게 는단 말이죠. 그러면 확진 예를 들어서
100명을 검사해서 50명이 확진을 하게 되면은 일단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죽어야 되는 사람의 숫자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숫자가 만약에 적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이것은 통계를 조작한 것이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의 어떤 통계 조작에 대한 어떤 의문이 계속 의심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니까 이런 거 하나만 갖다 놓고도 또 사람들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소재들이 있는 거다라는 것을 아예 이 책 한 권으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뭐 간학문적이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통섭적 시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 방에 보내줄 수 있는 거죠. 이쯤 되시면 이제 하셔야죠, 손 대표님. 네. 하셔야죠. 이제 막 하기 싫은데. 이제 하기 싫어. 이제. 왜 이제 본인 안 해요 이거? 오늘 왜 이렇게 갑자기 왜 또 아프면 얘기해. 나 마스크 써야 되니까. 다음 그 촬영. 다음 촬영 지금 머릿속에 지금 그것만 있는 거예요 지금? 와, 그렇죠. 본인 생각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군요. 코너가 중요하죠. 코너를 지켜야죠.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케미스를 어떻게 해야지 진짜. 2200원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이건 마치 이거는 왜 오늘은 수업이 없어? 이런 기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 제가 요즘 그 국어만세 그 4강을 찍는다는 게 생각 외로 좀 그 많은 에너지가 좀 소모됐던 것 같아요. 미신적인 얘기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미신적인 얘기.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가 보통 미신적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떤 생체 주기라는 얘기 있잖아요. 옛날부터 이렇게 되는 거. 그렇죠. 네. 눈에 보이지 않잖아. 그런 것들은 막 어릴 때부터 어른들이 막 일찍 자고 이런 애 이게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왜 좋은 건지 우리는 검증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어쨌든 사회적으로 그런 게 맥락이 쭉 퍼져 있으니까 그건 사실 미신적인 맥락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왜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 이제 실제 실험을 해가 뭐 실험을 하긴 좀 그렇고 연구를 해가면서 거기서 나온 데이터들을 갖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가올 수도 있고 알고 있던 것들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그런 있다는 거죠. 옛날에 어른들 똥 참으면 병되고 오줌 참으면 약 된다. 거꾸로 아니에요? 아니, 똥 참으면 병 되는 거 맞지? 그렇잖아요. 거꾸로 네. 거꾸로 한번 찾아봐. 똥 참으면 병 되고. 피디님 찾아봐. 거꾸로 거. 거꾸로야. 근데 거꾸로고 뭐고 간 전 처음 들어봤는데요. 처음 들어봐요. 네. 전 그러게요. 그리고 갑자기 방송에서 지금 선거날 그게 나오면 어떡해. 그런 얘기들도 막 들려요. 아니 뭘 참든 별로 참는 건 좋은 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뭐 둘 중에 하나 참으면 병되고 약되고.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그 상식적으로 그 덩이라는 것은 큰 거. 참기를 바랬을 큰 거, 큰 거. 거야. 아니 그건 참기를 바랬을 거야. 왜 참아야 되느냐? 왜 참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집에 가서 싸야 되니까. 왜요? 그냥 밭에다 싸면 되잖아. 아니지. 자기 밭에다가 뿌려야 되는 거름의 요소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예상을 해. 맞나요? 너네 밭에다 싸는 안 했나? 거꾸로요? 한번 찾아봐 주세요. 아니 그냥 참으면 원래 안 좋은 거잖아요. 안 좋은데. 참으면 안 좋잖아요. 안 좋죠. 안 좋은데. 참으면 안 돼요. 특히나 애들 그 중에 똥 참는 애들이 있어요. 저도 어릴 때 똥 참다가 배 아파가지고 응급실 갔거든. 아 그래요? 안 돼 그럼. 참으면 안 돼요. 참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만약에 그런 속담이 있다면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만약에 참았다면 그거는 아마 그걸 거다. 왜냐면 그건 하나의 거름의 요소니까 그 농업을 중심으로 여기는 우리의 선조들 입장에서는 우리 집 거름을 함부로 쓰지 말아라는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대부분 시골에서 이 얘기를 시골에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우리가 이런 맥락인, 맥락인 거죠. 그런 것들을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증명해 주는 방식들로 보여주는 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닉스랑 녹스가 이 낮밤이죠? 예. 예. 자 출판사는 처음 보는 출판사. 그 제목만 봤을 때는 해리포터 만드는 출판사 아니야? 해리포터는? 아니요. 제목만 봤을 때는 이 책 내려고 만든 출판사인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자가 출판사 사장. 아니요 번역자가 번역자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건 아니에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분이니까 그냥 뭐 이분은 그냥 원래 자연과학 쪽에 번역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번역은 사실 염려할 게 없습니다.
아, 생물학과 출신이시고. 그리고 또 새롭게 또 우리나라에 또 괜찮은 책이 계속 나오네요. 예, 책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집에서 안 읽어서 그렇지. 책을 이렇게 읽으시면 햇빛 쬐면서. 햇빛이 점심시간에 햇볕이 없는 집도 있어요. 점심시간에 밖에서 햇볕 쬐면서 이렇게 책을 딱. 지금 날씨도 좋잖아요 요새. 네, 안 하시니까 내가 해야 돼요. 반지하 살면 네? 반지하 살면 기관지가 안 좋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햇빛 나가서 햇빛. 저 그래서 옛날에 대학 다닐 때 반지하 살았거든요. 어둡잖아요 반지하가. 거기서 반지하에서 자면 밤이 언젠지 몰라. 낮이 언젠지 계속 깜깜하거든요. 그래서 그 병도 많이 반지하 걸리고 그래서 햇빛을 많이 쬐요. 그랬구나. 아이고 이런 참 햇빛을 쬽시다. 네. 햇빛이 이게 좋고. 요새 에이.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신 분들도 햇볕 밖에 나가서 책 들고 네. 햇볕 이렇게 좀 쬐시면 조금 더 나아지시지 않을까. 어차피 오늘은 투표하러 가셔서 투표하러 가셔서 햇빛을 쬐실 수밖에 없어요. 진짜 막 사람들 쫙. 근데 일렬로 그러니까 얘가 한 방향으로 돌기. 우리 시민을 이기시니까 우리나라가. 네. 한 방향으로 이렇게 선수 막 다 되게 한 방향으로. 우리나라가 정말 시민의식이 있어요. 진짜 와 아이디어 진짜 좋다. 우리나라 사람들 다 적응합니다. 제가 들었거든요. 막 그 가족끼리 하는데 이메다야 이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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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야 돼. 그런 얘기도 막 하면서 걷더라고요. 저는 그 사전 투표를 했거든요. 사전 투표했는데 정말 줄을 이렇게 쫙 서 있어가지고 네. 한번 정말 2미터는 안 되더라고. 1미터씩 해가지고 쭉 진행하는데. 벚꽃 보려고 줄 쓰지는 않았고요. 예. 사전 투표하려고 주셨습니다. 호수공원. 아 그렇죠. 운동해야지. 호수공원은 벚꽃이 쫙 펴 있거든요. 자, 뭐 오늘 뭐 저희는 녹음을 일요일 날 하지만 예, 거듭 말씀드리면 예, 오늘 이 방송은 예, 수요일 날입니다. 예, 4.15 총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선 날이니까 책도 한번 사서 보시고 또 책에 대한 이야기도 들으시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예, 권리와 의무도 행사하시고. 6시에는 전부 다 모여 앉아가지고 통닭 먹는 날 아닌가요? 왜요? 일단 통닭이랑 통닭이랑 맥주 마시는 날 아니에요? 뭐, 치맥하는 날 아니에요? 아, 저기 그 개표 방송 보면서 개표 방송 어차피 10시 넘어야 좀 6시에 대충 나와요. 재밌으니까. 예, 그렇죠. 6시부터가 진짜 6시에 딱 한번 보고 10시부터가 아주 그냥 박빙이죠. 박빙. 저 제 아는 사람 두 명 나와가지고 지켜봐야 되는데 전부 다 시골이라 전부 다 시골이라 나 진짜 그게 다 거의 끝난 다음에 나오거든요. 근데 두 사람 다 박빙이야 지금. 예,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 한번 그 관심 있게 좀 지켜보는 중입니다. 오늘 워낙 재미난 어떤 분들이 있으니까 예, 오늘 아주 예, 즐거운 하루가 되셨으면 예, 어떨까 싶습니다. 10시 이후에도 즐거우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취향이시니까. 수요일날 예, 오늘 10시 이후에도 모두가 다 즐거운 예, 그런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